여러분이 많이 듣는 영어 단어를 갖고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초보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일단은 night.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night. gh 발음이 여러분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night. 이 발음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n-i-t라고 하면 돼요. night라고 하면 됩니다. 밤이란 뜻인데 여러분 나이트 클럽 들어봤죠? 밤에 노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에요. 그럼 이 나이트를 갖고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다가 at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라는 뜻이 됩니다. I sleep at night. I sleep at night. 하면은 나는 잔다 밤에라는 뜻이 되죠. 그럼 어렵지 않죠? 아, 내가 이 night란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는 앞에 주어, I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한 말은 할 수 있다. 나는 잔다. I sleep 밤에 at night. 끝. 이겁니다. 자, 다음은 phone. phone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ph 발음은 항상 f 발음이 나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phone, phon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phone, phone. 아랫 입술을 물고 합니다. ph 발음은 f 발음이 난다. 그리고 o는 ou 발음이 나요. phone, phone.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다. 물론 얘가 명사로 쓰면은 전화라는 뜻, 전화기, 전화기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phone, phone 동사로 전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한다 하면은 iPhone, iPhone. 어, 이거는 iPhone 애플에서 만든 건데 맞습니다. 걔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영어에서 iPhone 하면은 나는 전화한다.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Frank. Frank. iPhone Frank. 이게 바로 영어의 문장 만드는 방법입니다. 너는 전화한다? You phone. You phone. 이렇게 쓰는 겁니다. Frank는 전화한다? Frank phones. Frank phones. 뒤에 S가 붙죠? 몰라도 돼요. 얘 하지 말죠. Frank phone. Frank phone. 발음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I phone you. I phone you. 나는 전화한다. 너에게. I phone you. 우리 밤에 전화한다. I phone you. 밤에. 앞에서 했죠? 밤에. At night. At night.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다가 w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will, Will Smith, 펠리코 박터 프로젝트 will, will. 우리 야쿠르트에 저한테 연락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뜻이 뭐다?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I will phone, 전화할 거야. I will phone, 전화할 거야. I will have, 가질 거야. I will eat, 먹을 거야. I will drink, 마실 거야. I will study, 공부할 거야. 꺼야 꺼야 할 거야. Will. 이걸 여러분, 원어민들은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여러분 예전에 축구 선수 중에 이을용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을용타라고 하는데 이을용 선수님을 딱 생각하시면서 our, our, our 이렇게 하면 돼요. our. 그래서 여러분 터미네이터. I'll be back. I will be back. 또 좋지만 I'll be back. I'll be back. 이것도 좋아요. I'll phone you. I'll phone you. 이렇게 I'll phone you. 어렵죠? 그냥 정석대로 합니다. I will phone you. 좋아요. 나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movie. movie. 우리 많이 봅니다. movie, 영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movie lover라고 하면은 여러분 lover 하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영화 광팬이다
여러분 여기 진 꽝성검 꽝팬입니다. Movie lover, movie lover, movie lover 하면은 영화를 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는 영어로 meat라고 해요. Meat lover, meat lover, meat lover 하면은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 고기장이 meat lover, movie lover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봅니다. See. 이게 뭡니까 이게? ABC가 있죠. See. I see a movie. I see a movie. 선생님, 보다는 저는 이 watch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Watch. Watch. 근데 얘는 눈으로 보는 거고 see는 어디 가서 볼 때 see를 씁니다. See a concert. 콘서트에 가서 보죠. See a play. Play. 연극이란 뜻입니다. 연극 가서 봅니다. 그래서 I see you. 물론 너가 보인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서 보는 거니까 너를 만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I'm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썸 타는 사람이 있어. 라는 뜻도 된다. 재밌죠 여러분? 여기 딸기잼이 있어요. I see a movie. 그래서 가서 보는 거예요. I see a movie. 좋아요. 나는 영화를 가서 본다. 영화관 가서 본다. 시작!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을용타가 나옵니다. I'll see a movie. I'll see a movie. I'll see a movie. 라고 하면은 영화 보러 갈 거야 라는 뜻이 돼요. 나는 너를 보러 갈 거야.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I will see you. I will see you. 이렇게 쓰고 나는 프랭크를 보러 갈 거야. I will see Frank. I will see Frank.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내일 강남에 가가지고 저희 1대1 공부하시는 분들 6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또 재밌게 만나서 영화를 보면 안 되죠. 영어 공부도 하고 이 맛있는 만나도 먹고 이렇게 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는 거, 가서 보는 거 I will see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볼 때는 여기 사귀는 게 아닌 거니까 meet up 이라는 요 동사를 써주는 게 더 좋아요. I will meet up with my student. I will meet up with my student.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표현 같이 알아두면서 다음 단어는 바로 idea. idea. I가 있습니다. I 어떤 아이다? dear. 그 아이가 불에 뒤었어. 아이가 뒤었네. idea. idea. 여러분 여기 사슴 있죠? 사슴은 영어로 deer. deer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슴이냐? idea. 이렇게도 기억하면 좋아요. 어쨌든 저의 농담이고 여러분 아이디어 하면은 나의 생각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는 I have an idea. I have an idea.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생각.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I have an idea. 라고 할 수 있고 생각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면은 ideas. ideas. 라고 합니다. I have good ideas. I have good ideas. 라고 하면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뜻. 좋아요. 다음 표현은 여러분 캠핑. 캠핑.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이 텐트 이렇게 캠핑입니다. 캠핑. 캠핑. 캠핑인데 여러분 이 캠핑은 보통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go camping 이렇게 써요. go camping. 여러분 가는 거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캠핑도 갈 수 있고 go fishing.
go fishing. fishing의 의미는 뭐예요? 낚시하러 가는 거죠. go fishing. go fishing. 그리고 go jogging. go jogging. 조깅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go joggi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go hiking. go hiking. 등산 가는 겁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등산을 못 갔지만 일요일 날 또 여러분 또 제가 또 등산 또 약정이 있습니다. I will go hiking. I will go hiking. 이렇게도 쓸 수 있는 go 뒤에다가 어떤 행동하는 ing를 쓰면은 행동하러 가즈아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또 형님이 나옵니다. I will 줄여서 I'll, I'll. I'll go camping. I'll go camping. 나 낚시하러 갈 거야. I'll go fishing. I'll go fishing. 나 등산하러 갈 거야. I'll go hiking. I'll go hiking. I'll. 이게 힘들다. I will go hiking. I will go hiking. I will go hik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help 동사로서 도와주다. 물론 명사로 쓰면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명사로 쓰면은 바로 도움이라는 뜻이 된다. 도움. 그러면 나의 도움 하면은 우리 이렇게 씁니다. my help. my help. 너의 도움 하면은 your help. your hel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요걸 갖고 명사냐 동사냐. 첫 번째, I help you. I help you. 나는 너를 도운다. 근데 우리가 영어 할 때, 한국말 할 때 나는 너를 도운다. 이러면 안 해요.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는 영어로? I죠, I.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는 영어로? I입니다, I. 주어를 잘 넣어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단어보다는 I will help you. 얘를 더 많이 써요. 이 will의 의미는 꺼야예요. 꺼야. 영어에서는 이 꺼야가 앞에 나와요. 한국말은 도와줄 거야. help, will 이렇게 쓰지만 영어는 앞에 나온다. I will help you예요. 내가 커피 사줄 거야. 그럼 누가? I 다음은 will 사주다. by 뭐를? 커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누가? I 할 거야. will 동사 help 누구를? you 이거예요. 이 연습만 하면 돼요. 이 연습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을을 쓰면 되죠. I'll help you. I'll help you.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by by 사다라는 동사. 이거 영어 초보자들은 이걸 boy라고 읽는 분들 boy 어이 발음을 하는데 이게 어이라고 읽으시면은 안 됩니다. boy가 아니라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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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야. 이 by는 by 요게 되죠. 어쨌든 by 사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I buy a car. I buy a car. 사볼까요? 우리 장난감을 삽니다. 장난감은 toy라고 해요. toy. I buy a toy. I buy a toy. 옛날에 영화 Toy Story 들어봤죠? I buy a toy. I buy a toy. 뭘 살까요? I buy a desk. A buy a desk. 데스크를 삽니다. I buy a desk. I buy a desk. 점심을 살까요? I buy lunch. I buy lunch. I buy lunch.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 런치 메뉴 이런 말 들어봤죠? 점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나 자동차 사, 나 장난감 사, 나 책상 사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한다? 나 책상 살 거야. 나 새 차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 거야는 뭐다? Will buy. Will buy. Will buy. 갈 거야? Will go. Will go. 마실 거야?
will drink. will drink. 볼 거야? will see. will watch. will look at.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됩니다. 나 여행 갈 거야. I will travel. I will travel. 이제 I will을 이제 빨리 얘기하면 I'll. I'll buy. I'll buy. 을룡타형님이 나왔습니다. I'll buy. I'll buy. I'll eat. I'll eat. 이렇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 을이 힘들면 그냥 I will buy 라고 하면 돼요. A new car. 이 new 의 의미는 새 것입니다. 새삥. 나는 새삥. 봇의 옷을 걸쳐도. 이런 노래가 있죠. New. I will buy a new car. I will buy a new car. 새 집을 살 거야. I will buy a new house. I will buy a new house. 그래서 앞에 거는 새 집. 아, 근데 똑같이 쓰면 new house. 똑같으면 됩니다. 새 남자친구. new boyfriend. new boyfriend. 새 TV. new TV. new T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 sell. sell. 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팔다 여러분 어려우면은 혹시 seller라고 들으면 seller. 파는 사람이죠. 가장 잘 팔리는 거를 우리는 bestseller라고 합니다. bestseller. bestseller. 가장 잘 팔리는 거죠. 여러분, 달을 파는 사람은 달을 파는 사람. 바로 Sailor Moon. 재미없죠? 자, 어쨌든 sell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I sell my house.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어요. 집을 팔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I sell my house. I sell my house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나는 내 집을 팔아. 나는 내 집을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 집 팔 거야. 집 팔려고 내놨어. 이 내놨다 이런 표현 다 sell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I will sell my house. I will sell my house.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나는 내 차 팔 거야. I will sell my car. 나 차 팔려고 내놨어. 이거를 I put my car at the market.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I will sell my car. I will sell my car. 무조건 다. 여러분이 어떤 한국어를 생각하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만 하면은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나 커피 팔 거야. I will sell coffee. 나 감자를 한번 이번에 농사져서 팔아볼까 생각 중이야. 어떻게 말한다? 다 필요 없어요. I will sell 감자. 감자. 여기 감이 있죠, 감. 감이 자고 있습니다. I will sell 감자. 감자는 영어로 potatoes. potato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죠. 문장만 만들면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give. give. 요거 발음하실 때 give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I 발음을 I로 해서 give. give. 좋습니다. 하지만 give가 더 좋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죠. 자, 좋아요. 요걸 활용해서 쓰면 I give you money. 여기서는 단어를 두 번 써요. 그러니까 뭘 누구한테 주는지. 사람을 쓰면은 이 사람에게 사람에게 뭐뭐를 준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give you money. 바꿔볼게요. I give you a car. Wow. I give you a lecture. Lecture 하면은 강의입니다.
I give you money. I give you a house. I give you ideas. 이렇게 여러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이 구문 잘 기억했죠? 나는 너에게 돈을 준다. I give you money. 그러면 여기다가 I will 만들면 돈을 줄 거야 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빠한테 내 차를 줄 거야. 오빠는 이웁니다 여러분. My brother 하면 진짜 친오빠고 I will give you my car. 오빠한테 커피 줄게. I will give you coffee. 오빠가 꽃 사줄게. 여기서는 I will buy you flowe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하, give랑 buy랑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꿀팁입니다. I will, 예를 줄여서 I'll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take입니다. 이 take는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가 take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는 느낌이 도이죠. 이게 바로 take입니다. take,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I take an umbrella. I take an umbrella. umbrella 하면은 우산이 됩니다.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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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이란 뜻이죠. 자, take예요, take. 그럼 밖에 비가 오고 있어. 우산 가져가. 우산 가져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어떤 단어를 먼저 시작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 상대방은 영어로 you. 그 다음에 take. 느낌이 달라졌죠? You take an umbrella. You take an umbrella. 이렇게 단어만 잘 넣으면 돼요. 근데 가져가 뭔가 느낌을 좀 살리고 싶죠. 이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은 이런 건 나중에 회합니다. should 이게 가져가 가가가 하지 마 가 should you should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 우산 가져갈 거야. I will take an umbrella. 나 네 우산 가져갈 건데. 그렇죠. I will take your umbrella. I will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강세를 줘서 하는 걸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를 어떻게 배열해서 짧은 말을 할 건지를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영어 초보자들은 이 단어를 읽고 이 단어를 어떻게 배열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지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체계적으로 제가 교육 과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유튜브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의 영어 실력, 문장 만드는 법을 공부해 보시죠. 그리고 이게 됐다.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동탄이나 천안에 있다면은 저희 팀 영어원에 오셔가지고 많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